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커넥티드의 네론입니다. 오늘은 지난 3개의 리뷰를 통해서 만나봤던 소니 RX100 마크5A의 주간 및 야간 실외 촬영 사진들과 접사 및 근접 촬영 사진들에 이어서 소니 RX100 마크5A 사진들 구경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 실내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니 RX100 마크5A 같은 경우는 1인치 센서와 f1.8부터 시작하는 꽤 밝은 조리개의 렌즈 그리고 매우 우수한 손떨림 보정 기능의 조합 덕분에 야간 촬영이나 실내 촬영과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꽤 만족스러운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소니 RX100 마크5A의 저조도 촬영 결과물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야간 실외 촬영 사진들 리뷰와 오늘 만나볼 실내 촬영 사진들 리뷰를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모든 사진들 역시 어떠한 보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사진들을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니 RS100 마크5A로 여러 실내 공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구경해 봤는데요.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일반인이 별다른 사진 촬영 관련 기술 없이 소니 RS100 마크5A로 다양한 환경의 실내 공간에서 촬영하면 이 정도는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메라의 저조도 환경에서 찍은 사진 결과물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지난 리뷰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야간 실외 촬영 사진들과 오늘 만나본 실내 촬영 사진들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더 커넥티드의 네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